90년대생이었다. Z세대 빅 와인. 괜찮아. 아저씨 어서 오세요. 아, 안녕하세요. 여기 인턴이 되었더라고요. 네. 저거라고 하지 않았어요? 아니죠. 디캔팅 없이. 뭐 피노노아도 좋아하고. 미안해. 아, 잡는 거 느낌 있어. 어때요? 마지막 오늘 철칙 마셔야 돼요. 우리가 맞아. 세상의 모든 술을 파는 조세호의 와인바르 사실 주주님들 반갑습니다. 아, 일단은 무엇보다 6위가 어딘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거 아니겠습니까? 청담동 88번지에 위치한 청담 88. 네, 맞습니다. 아, 이곳으로 말씀드릴 것 같은데 정말 다양한 대출 와인. 오늘 진짜 90년대생이었다. Z세대 빅 와인. 안 그래도 오늘 요만의 용띠의 자유를 위협할 수도 있는 분들이 올 수도 있다. 다른 직원들을 뽑는 건 뭔가 지금. 온다. 어서 오세요. 야. 여기 보통 고급진데 들어오면 이렇게 인사. 맞습니다. 어서 오세요. 아, 반갑습니다. 아, 너무나 반가운 두 분이 와주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연정이고요. 안녕하세요. 저는 다음입니다. 네. 아이돌 분들은 처음인 것 같아요. 그렇더라고요. 아, 제가 0회차부터 3회차까지 다 봤잖아요. 아, 정말요? 저희 정편이 너무 세더라고요. 정편! 상당한 부담감을 지금 느끼고 있거든요. 네. 저는 사실은 두 분이 이렇게 와주신 건 너무 고맙지만 정확히 왜 오셨는지 제가 잘 모르니까. 첫 번째는 술을 마시러 왔고요. 아, 진짜? 아, 네. 두 번째는 저희가 또 Z세대로서 예. Z세대가 요즘 어떤 술을 마시고 어떤 술을 좋아하는지를 소개를 해드리려고. 아. 또 여기 인턴이 되었더라고요. 인턴? 네. 지금 가뜩이나 뭐 장사가 안 되는 분들 인턴까지. 저도 저희가. 지금 잘릴까 말까 지금. 왜 안 되시는 줄 알아요? 왜? 인턴이 없었어. 아! 네. 제트세대에서 잡을 수 있는 사람이 없었네. 저희가 딱 틀렸네요. 우리 용띠고 조물리처럼 우리 인턴. 맞아. 네임이 있어야. 제가 본집이 광명이에요. 광명. 광명에서 광명 독사. 광명 독사? 광명 독사요? 약간 매콤한데? 아, 저는 원래 친구들 사이에 별명이 하나가 있어요. 어? 다원 탈출 넘버원이라고 이렇게. 아, 다원? 친구들이. 야! 좋다. 와인은 평상시에도 많이 드시는 거예요? 저는 와인을 진짜 좋아해가지고 요즘에 와인 한 병씩 마셔요. 한 병? 그 멤버 내에서 주당이 두 명이. 주당은 아닌데. 아니요, 주당이에요. 그렇게 소문이 나는 게 이현기 주당이에요. 요즘에 또 90년대 선배들이 좋아하는 Z세대가 선호하는 와인이 무엇인지를 지금부터 마셔보고 즐기고 느껴보고 대화하고. 너무 올드해, 너무 올드해. 올드해? 올드해? 대박! 아. 짜자잔! 반갑습니다. 오케이, 그러면 일단 화이트부터 갈까요? 음식도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두 분이 뭐 회를 좋아하신다고 해서. 아, 맞아요. 회하고. 지금 좋아하는 게 다 있어요. 아, 다 있어요? 네, 다 있어요. 평소에 어떤 와인을 좋아해요? 저는 약간 좀 바디감 있고 탄닌감이 강한 레드 와인. 미국도 있고 칠레. 칠레. 아, 칠레는 좋아. 그 칠레 제가 진짜 요즘 좋아하는 와인인데. 어, 디아블로 다크 레드. 가성비도 좋고. 일단은 지금 최고예요. 디아블로. 아, 진짜. 보통은 레드를 많이 선호하시고. 네, 칠레도 좋아하고요. 호주도 좋아하고. 오, 프랑스. 피노누아도 좋아하고. 다원이가 와인을 많이 접했나 보다. 많이 드셔요. 아, 많이 먹어요. 좋아한다고. 저는 일단 Z세대로서 네. 라벨. 어딨냐? 라벨이 예쁜 거. 아, 아 맞아. 그것도 중요합니다. 라벨이 예쁜 거랑 너무 또 비싼 고가의 네. 와인은 그냥 쉽게 못 먹잖아요. 그래서 이제 가성비 와인으로. 그러면 이제 오늘 저희가 4병을 준비를 했는데 어떤 거부터 한번 마셔봤으면 좋겠어요? 4병은? 저는 오이스터베이 들어봤는데 한 번도 안 마셔봐가지고. 좋습니다. 이제 오이스터베이에 대한 설명을 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야하! 뉴질랜드 거예요. 우리가 뭐 너무 어렵게 생각할 필요가 없고. 쇼비뇽 플랑. 품종은 아시죠? 쇼비뇽 플랑이라고 하는 요즘에 대한민국의 와인 사이에서 굉장히 좀 많은 분들 선호하는 품종이다. 잠시만요. 지금 앞에 이거 뉴질랜드 쇼비뇽 플랑 이거 읽어놓고 보면. 미안해요. 아니. 자, 할게요. 이게 또 뭐가 좋냐면 스크류 형식으로 돼 있어가지고. 바로 그냥 따서 마실 수가 있어요. 아, 너무 편하다. 네, 디캔팅 없이. 디캔팅 없이. 뭐 디캔팅 없이. 아니, 근데 많이 하네. 제가 말했잖아요. 아닙니다. 자, 그래서 이게 청사과와 약간 시트러스한 바닐라의 특징이 좋아요. 기솟기솟기솟. 아니 제가
아, 우리 다원 씨랑 이렇게 술을 또. 아, 영광이에요. 아, 오, 잡는 거 느낌 있어. 오, 잡는 거 느낌 있어. 아, 이게 또. 가운데 움푹 들어간다. 아니, 진짜. 아, 이거. 다원 씨가 이거. 배, 이거 원래 이제. 하고 딱. 어, 한번 하고, 이렇게 닦죠. 오. 일단 한번 우리 또 만나서 반가운 마음으로 혹시 그러면 팬분들도 알고 계십니까? 두 분? 저희 팬분들은 좋아해요. 아, 그래요? 네. 오케이. 그러면 저희의 검사 아십니까? 마숑 드쇼. 아, 많이 봤네. 아, 저 열혈 시청자라니까요. 마숑 드쇼. 우와, 맛있다. 맛있다. 와, 그냥 뭐 시원해지네. 아, 시원해. 가볍다. 진짜 이 폭염에 최고네 지금. 사실 날씨가 더운데 이 화이트 와인이 시원하니까. 이거 솔직히 그냥 이런 거 말고 샤워 딱 하고 그냥 머리 수건 둘러매고 TV 보면서 그냥 안주 없이 마시겠어요. 뭔지 알죠? 저는 약간 호캉스 할 때 반신욕탁 해가지고 이 정도 들어가서 마시는 거예요. 어때요? 맛은? 어, 벌써 절실히 마셔야 돼요. 그러니까 마셔보고 이 와인과 어울리는 노래를 한 곡씩 페어링을 해드립시다. 너무 상큼해가지고 그렇게 뭔가 여유로운 새소리 들릴 때 마시기 좋아요. 저는 약간 단 달달하다고도 느꼈거든요. 그래서 좀 Dream. 나는 네가 꼭 그런 것. 오. 자, 그러면 다음 와인은 뭐로 가볼까요? 근데 내 느낌에는 이걸로 가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맞아, 이걸로 가는 게 로제. 로제. 로제를 가고 오레곤 버블스 로제라고 하는 A to Z. 그러니까 A부터 Z까지. 그래서 Z세대와 Z세대. 형도 너무 예쁘잖아요. 아, 여자들이 좋아하는 색깔이다. 아, 로제 색깔. 또 이런 광뚜껑을 또 처음 보네 저는. 이거 생일날 터뜨리기 좋겠다. 와우. 와우. Excuse me. 어, 약간 샴페인 느낌인데. 완전 탄산이. 감사합니다. 오. 짠. 마숑 드숑. 아, 맛있다. 와, 이거 진짜 음료수 같아. 어, 이거 약간 음료수. 진짜 이거 샴페인 같다. 네. 근데 이거는 포도 맛보다 딸기 맛이 진짜. 어, 어, 핑크 피컬러와 딸기, 라즈베리, 복숭아 향이 경쾌하게 어우러지는 버블감 있다고 하니까. 음료수처럼. 연작 아, 이거 낯설하게 딱 좋은데? 이거 진짜 여자들이 좋아하겠다. 쎕니다. 맛있다. 때문에 사실은 지금 둘 중에 요걸 먼저 가볼게요. 아, 저 이게 이제 유기농 와인, 내추럴 와인입니다. 유기농 와인이에요? 네, 흔히 많이 얘기하는 리슬링이라고 하는 이제 독일의 너무 기대돼요. 와인이 되겠습니다. 이 와인을 말씀드릴 것 같은데 아시아 음식과 페어링이 굉장히 좋다. 아시아 음식과 아시아 음식. 향이 맛있을 향이에요, 벌써. 어, 이건 내추럴 와인 같지 않은데? 어? 제가 말했잖아요, 네. 내추럴 와인이 내추럴 와인이 맛있다니까요. 일단 진짜 달아요. 지금껏 먹은 것 중에서 제일 달아요. 1, 2, 3인 것 같은데. 그렇죠. 맞아요, 맞아요. 이거는 호불호가 안 갈릴 것 같은. 너무 맛있는데요? 자, 이 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그야말로 스트릿 스시라고 돼 있잖아요. 그야말로 생선 회와 가장 어울리는 와인을 프랑스의 와이너리의 소유주분과 셰프님하고 같이 콜라보를 해서 만든 거예요. 그래서 스시예요, 진짜로? 진짜. 처음 봐요. 아, 스시. 네. 저는 먼저 먹고. 네. 일단 향은. 오. 생선회랑 정말. 이 와인이 스시 맛, 그러니까 회 맛을 너무 잡아먹지도 않고 회 맛이 와인 맛을 너무 잡아먹지도 않아요. 그게 왠 줄 알았어요. 조화로운. 과일 향이 들어요. 맞아요. 아, 일단 계속해서 우리 Z세대를 위한 와인들 선별을 해봤는데 여기서 한 분씩 본인의 픽을 하나씩만 전해. 아, 너무 어렵다. 저는 일단 후보가 두 개 있었어요. 이거랑 이거 였었는데 둘 중에 꼽으라고 하면 저는 이거예요. 와, 리즈맨. 왜냐면 솔직히 내추럴 와인이 조금 희소성 있잖아요. 그리고 달달한 거 좋아해갖고. 아, 좋습니다. 아, 저는 오히려 반대로 후보가 이 스시와 오이스터베이. 그래서 다원의 선택은?
저는 오이스터베이. 와! 최고입니다. 근데 저희 둘 다 후보에 이게 있었다는 네. 거는 이건 진짜 호불호 안 갈린다는 거예요. 진짜. 제가 봤을 때 가장 대중적인 느낌이 들고 이거 진짜 맛있어. 네. 자, 이렇게 해서 저희가 화이트 와인을 마셔봤습니다. 빨리 레드를 마십시다. 레드로! 모르는데 어떻게 마셔요? 와인의 모든 것! 와인 나라에서 해결해드립니다. Z세대를 위한 레드와인이 되겠습니다. 다원 언니의 최애죠. 저희가 일단 4명을 준비해봤는데 어떤 것부터 가볼까요? 네, 일단 맞습니다. Z세대는 라벨이 예쁘면 촉해요. 왜냐면 인테리어도 아~ 가능하기 때문에 다 마시고 나서. 그치. 근데 이 와인이 재밌는 게 뭐냐면 A to Z 모든 스펠링으로 시작을 하는 와인도 다 만들었다고 해요. A로 시작하는 와인이 있고 B로 시작하는 와인이 있고. 그러면 A, B 뭐 다 맛이 다른 거예요? 다 다르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솔라 와인이 되겠습니다. 근데 라벨이 진짜 너무 예쁘다. 와, 이거는 진짜 집에 인테리어를 디피를 해두고 싶은 와인이에요. 그쵸? 홍구 막 이런 것처럼 왁구가 있는 거예요. 네? 왁구? 왁구. 이름이 왁구? 와인 꾸미라고 해서, 와인 꾸미기라고 해서 이 라벨을 꾸미는 거예요. 아~ 그래서 이거 내가 좋아하는 와인인데 라벨이 마음에 안 들어. 그러면 그 와인은 그 라벨, 이쁜 라벨을 사서 진짜 이뻐, 귀여워요. 디자인 좀 할 수 있는 거. 자, 그러면 오픈을 해볼까요? 근데 다원 씨가 오픈을 좀 할 수 있을까요? 아, 네. 이게 아래 까시는 분이 있고 위에 까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네, 네. 근데 저희 아빠가 따는 방법으로 따자면 아버님은? 저는 여기를 떴어요. 그래가지고 여기만 따는 거. 아버지도 와인을 즐겨 하세요? 정말 즐겨 하십니다. 아~ 저서 야, 잘한다. 아유, 고맙습니다. 빛깔 너무 예쁘다. 야, 딱 빛깔만 봐도 우리가 느낌이. 혹시 얼음 있나요? 아, 얼음을 넣어서? 저는 와인 얼음 끼워 먹어요. 그래요. 얼음이 왔어요. 아, 이 얼음을. 네, 저는 얼음을 이렇게 한두 개. 자, 마셔. 드셔. 맛있다. 우와. 야, 향기도 참 굉장히 강한데 이 레드와인. 와, 진짜 맛있네요. 저는 이 바디감이 그렇게 있으려고 했는데 어느 정도 약간의 네, 미디엄 바디감도 네네네네. 있고 그렇게 무겁진 않아요. 야, 이거 좋다. 너 이거랑 좀 어울릴만한 노래가 있습니까? 라라랜드랑 너무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섹시해요. 여자 주인공이 노란색 원피스를 입고 마셔야 될 것 같은 와인.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검은 오픈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거는 T로 시작하는 타로라는 와인이고 이 그림은 환생을 의미한다 그래요. 죽음에서 다시 환생. 그래서 다시 새롭게 태어난 느낌의 와인이라고 하고요. 다시 태어난 것 같아요. 내 모든 게 다. 아, 이것도 약간 떨어지는 네. 느낌이 비슷하네. 마셔, 드셔. 저는 이게 더 좋아요. 저도. 그죠? 저도 맛있는 저는 이거. 아마 조심스럽게 다원 씨는 이게 날 거예요. 아, 맞아요. 나도 이게 나. 그러니까 우리가 약간 성향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약간 이게 약간 그 화이트 와인 아까 마셨을 때 CCC의 레드 버전이라고 생각하시면 이게 대박이다. 와인 뭐 하나 해요. 아주 와인 뭐 하나 해요. 와인 진짜로. 이걸 하겠습니다. 이걸 하겠습니다. 이 와인으로 말씀드릴 것 같으면 유기농 와인입니다. 여기 보면 저 오가닉 와인인데 캘리포니아에서 나온 거고 최고의 친환경 와이너리에서 수상을 하고 있습니다. 수상이 있대요? 수상어랑. 제가 이제 오픈해 볼게요. 오늘 우리 뭐 예를 들어 데이트할 때 내가 와인을 좋아하는데 뭐 남자친구가 저 와인을 멋있게 잘 따면 막 예를 들어서 너무 막 이런 것보다 그쵸? 여기서 내가 구박사 등이 뭐 자기야 그러면은 왜? 뭐 잠깐만 등이 구박사 잠깐만 나왔다. 연정아 이거 내가 할게. 제발 앉아서 와인 앞에서 장난 좀 아니 이거 와인을 마시라는 건지
아니 와인 먹을 때는 향을 좀 줄여요. 마셔. 드셔. 이거 향 너무 좋은데요, 근데? 오, 어? 이거 뭔가 되게 날거의 향 맛이 나는데 뭔가 되게. 와. 야. 오. 진짜 네. 맛있어요. 자, 마셔 드셔. 마셔 드셔 진짜 잘 지으신 것 같아요. Z세대들 이게 딱 짠 할 때 건배사. 건배사 뭐 그런 게 있는지. 아까 우리가 화이트 와인은 어떤 게 있었죠? 좀 독특했던 게 회랑 먹을 수 있는 수지. 이 와인은 대놓고 고기랑 먹자 해서 베이컨. 고기 반찬, 고기 반찬, 고기 반찬이 나는 좋아. 고기 반찬, 고기 반찬, 고기 반찬. 마셔 드셔. 야, 너무 좋아. 형이. 아, 내가 제일 좋아하는. 와 맛있다. 그리고 약간 그 진짜 맛있네요. 훈제향이라고 해야 되나요? 훈제향, 훈제향. 그 향이 네. 있어서 그냥 아니면, 어떤 고기든 다 잘 어울릴 것 같아요. 1등급이 아닌 소고기도 1등급으로 만들어 줄 수 있는 거 완전. 아 근데 진짜 맛있네요. 물 만났다, 물 만났다. 야 이건 맛있다. 핑미 제가 그러면 칭찬 레드 와인은요. 자 연등의 핑을. 뭔가요 이거? 그럼... 타로! 타로야! 저는 달달한 와인을 좋아하기 때문에 이거를 뽑았습니다. 자 그렇다면 강원 씨의 원픽은 무엇인가요? 아 진짜? 내추럴 와인인데 예상을 깨고 왜냐면 내추럴 와인이 이렇게 마음에 든 적이 처음입니다. 올가닉인데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꼭 마셔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아, 자 마지막으로 소감 한 번만. 아, 네 이렇게 저는 사실 와인을 다양하게 마실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거라고는 몰랐는데 이렇게 나와서 너무 영광이었고요. 제가 몰랐던 와인을 또 배우고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이어서 진짜 내 돈 내 산으로 다음에 오늘 먹었던 와인을 사 먹을 것 같아요. 진짜로. 다음에 또 촬영을 시켜주신다면 영광입니다. 아 진짜. 마셔 드셔.